6페이지에 67번을 들어갑니다. 자, 이 연습곡이 요구하는 것은 음표가 3개 이상 겹쳐져 있거나 2개 이상 겹쳐진 음표가 대부분이 나옵니다. 그래서 얼마나 빨리 이것을 한 번에 보자마자 그 2개 이상의 음표를 2개 이상의 음표를 한 번에 탁탁 잡아서 연주를 할수 있냐. 즉 빠른 돌파력을 요구한다는 거죠. 예, 그것 빼고는 크게 이 힘든 건 없습니다. 그리고 첫 번째 줄의 첫 번째 마디에 보시면은 도솔미가 첫 음이죠. 근데 도가 4분 음표고 나머지는 8분 음표니까. 그래서 두 개의 음을 연주할 때까지 이 도, 약지 있는 도는 손을 떼면 안 되는 거죠. 예,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. 일단은 두개 이상의 동시에 나와 있는 그 겹음표를 갖다가 빨리 읽어내고 동시에 손가락을 두개 이상을 탁탁 그 포지션에 놓는 연습이 이 67번이 되겠습니다. 첫 번째 줄 보면은 아 제가 나와버렸네요. 왼손을 얼마나 빨리 동시에 잡느냐.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보면은 자,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 했는데 자, 네 번째 줄 보시면은 첫 마디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에 보면은 C를 잡고 다음에 솔샵을 잡은 상태에서 레를 치고 레를 잡고 있는 타이가 붙임줄 옆에 계속 붙어 있으니까 레는 떼면 안 되죠. 그래서 새끼손가락은 계속 쥐고 있고 그 다음에 이때 떼야 되죠. 다시 한번 더 보면 네 번째 줄에 두 번째 마디 보면 이때까지는 새끼손을 잡고 있고 이제 떼고 다섯 번째 줄. 자, 여기서 보면은 새끼손가락이 솔로 잡고 있고, 다음에 약지가 C의 플랫입니다. 원칙적으로는 C가 2번 줄이 되어야 되지만은 C의 플랫에서, 즉 C에서 반 내려가면서 잡기 위해서는 3번 줄의 C를 사용하겠습니다. 여기가 라인데, 여기가 C가 되겠죠. 그런데 C 플랫이니까 반음 내려간 거죠. 자, C 플랫을 잡고 위에 있는 솔을 4분 손가락으로 잡은 상태죠. 그래서 그 다음에 미를 잡아주는 거죠.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보면은 맨 마지막 줄의 두 번째 마디 이렇게 되죠. 자, 그 다음에 솔은 그대로 잡고 있으면 돼요. 그 다음 마디에 약지로 파를 잡고 중지로 라를 잡은 상태에서 이 파라는 4분음표이기 때문에 그 마디 끝날 때까지 계속 잡고 있어야 됩니다. 하나, 둘, 셋. 이게 솔, 파, 레, 시에서 솔, 파, 레까지 요 파라가 잡고 있어야 되죠. 이제 떼는 거죠. 네, 결국은 얼마나 빨리 동시에 잡느냐 하는 것이고, 처음부터 보면은 거의 다가 두개 이상의 음을 동시에 잡는 곡의 연습이었습니다.